아산의 정기를 품은 고장 경북 고령.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지연입니다. 네, 이 대가야의 도읍지였던 고령. 이곳 고령은요, 고대 국가 대가야의 흔적들과 그리고 문화, 이 유물들이 아주 가득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지연이는요, 이 대가야의 흔적을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요, 저와 함께 대가야의 순별을 따라서 경북 고령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금짜라자짜짜! 금짜라자짜짜! 전통과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도시, 풍요로운 자연과 정겨운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고장, 대가야의 숨결을 따라 떠나는 특별한 여행이 지금 시작된다. 고령에서 찾은 첫 번째 여행지는 지난 2005년 건립된 대가야 박물관. 이곳에선 고령의 옛 역사인 대가야의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거 고령이요. 왜 대가야의 도읍지잖아요. 네. 그런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고령은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42년 건국해서 562년 신라의 멸망하기까지 500하고도 20년간 있어왔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삼국이라 하면 고구려 신라 백제를 말하죠. 네. 그 옆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어왔는데 가야는 한 개의 가야가 아니고 여럿 가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고령은 대가야의 도읍지요. 아, 정말 역사가 깊은 곳이네요. 그러면은 이곳 대가야 박물관은 또 어떤 곳이에요? 네. 대가야 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대가야사 전문 박물관으로서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선사시대부터 현재 고령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암각화 문화, 토기, 철기, 순장 문화, 그리고 가야금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대가야 문화를 살펴볼까? 이곳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천여 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는데 대가야만의 독특한 특징을 담고 있다. 아, 철기 문화가 참 많이 발달이 됐었네요. 예, 많이 와, 발달이 했습니다. 몰랐어요. 이거는 토기네요? 예, 토기죠. 근데 이게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 막 들어요. 그렇죠. 대가야 토기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토기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드러운 곡선미와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토기의 그릇받침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변되는데 원통형 그릇받침, 바리형 그릇받침이 그것입니다. 그 부분의 밑을 보면 다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을 투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가야 양식의 토기들은 그 투창이 일렬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토기뿐 아니라 화려한 철기 문화를 꽃피운 대가야. 고대 국가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장례 풍습인 순장 제도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있다. 제발이라든가 말 안장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답니다. 그죠? 아, 토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네. 뭐 갑옷, 투구, 마의장 신부. 야, 그런데요 보니까 무슨 물고기뼈, 고등, 닭뼈, 설마 이것도 유물로 나온 거예요? 예, 바로 이것도 유물도 나온 것입니다. 네. 바로 순장 제도하고 상관이 있죠. 죽은 뒤에 삶도 그대로 현재와 같이 그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던 여러 가지 물건들, 현재 자기가 먹던 음식들 그것까지도 죽은 뒤에도 다 가지고 가고 싶어 했던 그런 풍습으로 무덤 속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 전시실에는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유물을 전시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김종직 선생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성리학적 정치 질서를 확립하려 했던 살인파의 선구자였던 인물. 그의 후손들이 바로 이곳 고령의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고령은 산 능성마다 대가야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봉우리처럼 봉긋 솟은 이 고분들이 바로 그것이다.
아니 올라오자마자 무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많죠. 무서워요. 예. 왜 이렇게 많아요? 예, 고령을 둘러싸고 있는 네. 이 주산의 능선이에는 네. 대가야 시대의 왕과 왕족, 귀족들의 무덤이 700여기가 줄지어 늘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예, 이 고분은 대가야 시대의 최대의 고분으로 이 무덤의 숫자, 규모, 출토된 의무거리의 우수성에서 가야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줄지어 선 고분들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와, 진짜 많다. 커요 또. 대가야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산리 고분군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점정 목록에 올랐다고 한다. 아, 그때 진짜 무덤이 많고요. 와, 예. 저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 안에는 어떤지 갑자기 막 궁금해지거든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예, 왕릉 전시관에 가면은 이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덤 속을요? 네, 무덤 속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왕릉 전시관 안에는 고분군에서 발굴한 제44호 고분의 내부를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오, 지금 저희가 무덤으로 들어온 거죠? 네, 왕무덤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오, 진짜 신기해요. 네. 어머, 44호 고분 내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네. 어머, 소리도 울려. 야. 또한 무덤 안에 있었던 토기와 시신 등 출토된 유물들이 함께 전시돼 있어 대가야 고분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아니 근데 진짜 막상 와보니까 정말 웅장하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고대인들은 네. 사람이 죽은 뒤에도 삶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네네. 현세 생활이 사후에도 그대로 누린다는 의미에서 네. 이게 지하의 주택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 네, 이렇게 땅속을 깊이 파서 돌을 촘촘히 쌓아서 유물이나 시신을 넣고 나면 안에 전혀 흙을 안 채우고 위에다가 뚜껑돌을 나란히 덮습니다. 아. 예, 무덤 속에서도 생을 이어간다. 야. 예, 그런 의미에서 행해진 것인데요. 그럼 지원 씨 여기는 몇 명의 순장자가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한 3명? 4명? 3명? 4명? 네. 여기 이 무덤에는 네. 24구의 인골이 정확히 출토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순장 제도가 있었지만 기록만 있었지 우리나라에서 발견은 최초로 발견된 최대의 순장묘. 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순장자가 발견된 예는 없습니다. 최초이자 최대를 자랑하는 제44호분. 고분의 규모는 대가야가 강력한 왕권 국가였음을 말해준다. 조망대에 들어가면 네. 왕방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와인왕방. 예. 이야. 왕방으로 하는 거네. 예. 왕방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오! 이것이 바로 왕의 방. 화려하게 꾸며진 왕의 방은 살아 생전의 모습 그대로를 담았다. 이렇게 왕방을 우와. 들어온 느낌 한번 받아보려고. 이렇게 지하를 깊이 봤다 산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장불도 밝히고 천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돌을 차다 걸쳤어. 그러니까 이게 네. 이집트의 피라미드 비슷해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받는다, 그지? 이것도 멋있는데요? 예. 네. 그릇 받침. 아. 세모나 네모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란히 있으면 대가야 토기. 아. 예. 그런데 이거는 무슨 국자처럼 생겼어요. 네, 이게 일본 오키나와에서 생산되는 야광 조개입니다. 야광 조개요? 네, 조개. 요 앞에 보면은 여기에 뚜껑입니다. 조개의 뚜껑. 아~ 이 조개를 갈아서 이렇게 국자를 만들었는데요. 요 국자가 으뜸 돌방, 왕방 안에서 출토가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700년대 후에는 일본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는 외라고 했다, 그지? 외라고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 교로가 있었다.
배와 교류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수입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 값이 예. 나갔겠어요? 그렇지. 왕권 최고의 권력자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였죠. 예. 밤이 되면은 여기 야광. 야광도 돼요? 예. 밤 되면 이렇게 불이 옵니다. 진짜. 예. 야, 지금 이거 불빛이 아니 이거 지금 판매를 좀 해도 잘 팔릴 것 같은데. 평일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는데 지원이가 직접 만나봤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대구서 왔어요. 대구. 네, 왔어요. 아, 두 분 다요? 네. 친구분이세요? 네. 아, 정말요? 네. 아니 그럼 두 분이서 이렇게 네. 이곳에를 오셨는데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옛날 그 시절에 어떻게 해서 돈 무덤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했는가 싶은 게 지금 상상이 안 가네요. 손자 손녀 데리고 그지요 공부시키고 견학도 하고 그래 한번 오고 싶어요.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테마별로 구성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로 꾸며놓은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대가야 체험관과 4D 영상관, 탐방숲길 등 다양한 부대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요, 이 대가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이 고대와 첨단이 만나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잘 찾아왔네요. 예, 잘 찾아오셨어요. 이곳에 예.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곳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는 네. 대가야 역사를 테마별로 꾸며놓은 거예요. 고대 가옥촌으로 해서 의식주간이 있고 또한 토기, 해양, 철기간이 꾸며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볼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매년 4월이면 왜 대가야 축제를 하잖아요. 네. 그 축제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자, 대가야 축제를 왜 4월달에 할까요? 아무래도 나들이철이고 따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가야의 네. 건국 연도가 네. AD 42년에 건국을 했어요. 그래서 꽃피는 4월달에 매년 축제를 하는데 올해 벌써 11번째예요. 매년 4월에 열리는 대가야 체험축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저도 축제 때 공연차 예. 몇 번 와본 적은 있는데 예. 꼭 한번 다시 와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축제 기간은 아니지만요. 예. 오늘도 이렇게 왔으니까 예. 미리 한번 둘러볼까요? 이제 드디어 체험하러 가는 거네요. 예. 야, 축제가 되기 전에 예. 제가 먼저 이렇게 본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대가야의 의식주를 살펴볼 수 있는 체험관. 당시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원단이 틀리네요. 다르죠. 귀족이나 왕족은 또 비단 옷을 입을 수가 있지. 당시 복식과 음식 등 대가야인들의 삶이 그대로 묻어난다. 창살 같은 것도 있고요. 네, 화살촉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농기구들도 있는데. 철기 문화를 꽃피운 대가야. 대가야의 국력을 키우는데 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요? 여기가 바로 특히 철광석을 녹이기 위한 제철로의 모습도 그대로 재현해 두었다.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은데. 예, 적어도 온도가 1200도 이상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왜 이곳이요? 철기 문화가 이렇게 왕성해졌어요? 철광석, 즉 철의 재료인 철광석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철광석이 많이 나니까 또 철기 문화도 아주 발달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섯 모양의 이곳? 뭘 하는 곳일까? 이게 일로 들어가요? 아니, 임종 체험? 죽음을 체험하는 곳이라니 어째좀 으스스하다. 생각보다 되게 단촐한데 뭔가 분위기가 좀 무서워요. 그렇죠. 네. 예, 이곳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네. 돌아가는 걸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 예. 요즘 임종 체험 많이 하는데 예.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탁 한번 비워보세요. 근데 이거 많이들 하세요? 많이 합니다. 어두컴컴한 내부에 놓여있는 나무로 만든 관. 주변에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지는데
삶의 중간 점검이라고나 할까? 자신의 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다. 오,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들어가십니다. 별다른 방법 없이 그냥? 예, 들어가시기 전에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십시오. 마음에 있는 거를? 네, 새로운 경험이 되실 다시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생각으로? 네네. 갑자기 막 제가 잘못했던 것들 막 되게 많이 생각나고요. 그렇죠. 예, 손님들이 한번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은 그렇게 반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마음 좀 비우고요. 네. 들어갑니다. 아, 근데 들어가기 싫어지는데요. 마음을 비우고 나오겠습니다. 비워지지 않지만 비우고. 누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위에서 뚜껑을 닫겠습니다. 닫아요? 네. 아, 어떡해. 자, 못을 박습니다. 꽝, 꽝. 어느덧 흘러간 시간. 과연 지원이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진짜 묘해요. 네. 오, 아니 이거 꽝꽝꽝 세 번 두드릴 때, 진짜 막 심장이 막 전율이 막 이러나고요. 그리고 진짜 막, 진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네. 진짜 네. 잘 살아야지. 다시 태어난 겁니다. 네. 이제 지금 제가 살아 있음을 너무 감사하게 되고요. 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와, 네. 되게 체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오셔서 해보세요. 네. 되게 묘한데 되게 괜찮다. 네. 예, 어떤 손님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묘해요. 대가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봤으니 이제 구령의 대표 음식을 만나볼까? 배고파. 맛있는 냄새. 제일 기분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것이요. 이 고령을 대표하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맞나요? 네, 대가야 진찬입니다. 대가야 진찬요? 네. 그게 뭐예요? 예, 고령은 네. 대가야 박물관, 왕릉 전시관 여러 가지 문화 유적지가 있는데 고령을 대표하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고령군과 연계해서 저희들 업주하고 그 개발해낸 음식입니다. 그게 바로 대가야 진찬이라는 말씀이죠? 네. 근데 일단은 말만 들어서도 뭔가 진수성찬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되죠. 완전 기대돼요. 신선한 소고기를 썰어 배와 물을 넣은 육회에 특제 소스로 맛을 낸 갖가지 요리들. 이렇게 무치고 비비고 졸여서 만들어낸 고령의 음식들이 한상 가득 채워졌다. 엄마, 이렇게나 많이? 봄이 내려앉은 식탁, 정말 맛있겠다. 짠! 와! 뭐야, 어머, 상다리 안 부러지려나? 네. 아니, 저는요, 제가 테마 여행 길을 촬영하면서요. 네. 이렇게 가짓수 많은 음식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 다 몇 가지예요? 이게 21가지 네. 됩니다. 21가지요? 예, 예. 그런데 그냥 봤을 때는요, 일반 한정식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특별한 거예요? 예. 네. 여기 있는 음식들이 거기가 고령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만든 웰빙 보양 밥상입니다. 고령의 농특산물로? 네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네. 여기서 고령에서 나오는 소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고령 돼지고기, 예, 여기 다산의 연근이랑, 네, 예, 감자, 딸기, 블루베리, 예, 블루베리, 감자, 어머머머, 예, 예, 쌍님 부추 이런 종류로, 쌍님 부추까지, 예, 예. 야 정말 고령에 이렇게 특산물이 많았다는 거를 저는 오늘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 드디어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먹을게요. 일단 입에 들어가니까요 말이 하기 싫을 정도로 맛있어요.
와, 배인지 고기인지 모를 정도로 쫀득하고 아삭한 느낌이 궁합이 정말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다. 와, 진짜 먹으면서 감탄을 하게 되네요. 네. 근데 음식을 하나하나 맛볼 때마다요. 네. 이 소스가 너무 독특해요. 어떻게 이렇게 음식마다 궁합을 이렇게 잘 맞췄는지 뭐 별다른 비결이나 비법이 있으세요? 네, 소스 개개인 한 7, 8가지가 되는데 그 모두 다 그게 거의 특제 소스로 됩니다. 특제 소스? 예. 아, 그러면은 네. 이렇게 맛있는 특제 소스를 만들기까지 네.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직접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먹어보고 버리고 먹어보고 버리고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고 난 뒤에 만든 음식이에요. 지금 이 음식 하나에 네. 몇 가지 재료가 또 들어가고 또 몇 네. 가지 소스가 또 들어가는 네. 거네요. 네. 야, 정말 그래서 말 그대로 네. 정말 이 고령의 특별한 음식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 너무 맛있어요. 네, 그렇죠? 와, 어 맛있어. 짱. 와, 대가야의 숨결이 살아 있고. 고령의 건강함이 배어 거기에 사장님의 손길이 더하는 와 이게 바로 진수성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가야 진찬 맛보러 고령으로 오세요. 이번엔 고령의 특산물을 만나보자. 허, 진짜 높다. 이 달콤한 딸기 냄새. 와 여기다. 안녕하세요. 달콤한 딸기의 유혹. 하우스 안에는 제철을 맞아 빨간 얼굴을 하며 익어가는 딸기가 한가득. 아 저는요 네. 이 딸기 냄새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이 고령하면은 딸기가 참 유명하잖아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아 여기는 가야산이 인접한 곳이라 밤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매우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 딸기의 품질이 경도나 당도나 모든 면이 전국에서 참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고령 딸기 하는구나.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지금 예. 이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 저절로 이 딸기한테로 막 가고 있거든요, 아, 제가. 예, 예. 아, 딱 봐도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예, 예. 좀 이렇게 그냥 따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아 잠시만. 네? 아 지금 네. 일손이 너무나 부족한. 지라 오늘 일을 저에게 좀 도와주고 네. 그래 맛있는 딸기를 제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딸기 값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아 저 진짜 어떻게 사장님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예 제가 악덕 업주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오늘 왔으니까요 예. 딸기 따는 법을 배워서 예, 예. 일손으로 한번 거들어드릴게요. 아 예예 예, 좋습니다. 네. 자신만만한 지원이. 큰 소리를 쳤는데 과연 잘 딸 수 있으려나? 연그러가는 딸기가 품어내는 진한 향은 코끝에 진동하고 지원이는 그 냄새에 취한다. 꽃 냄새도 좋고 입 냄새도 좋고 네. 이 딸기 냄새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야. 딸기죠. 그래서 딸기인가? 네, 그래서 딸기입니다. 아, 네. 아 이제 본격적으로 딸기를 따야 되는데요. 네. 그냥 딸기는 그냥 이렇게 잡고 쭉 당기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럼 가르쳐 주세요. 예.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이렇게 네. 손가락을 넣고, 살포시 잡고서는 스냅을 탁 주고 당기는 겁니다. 아, 네, 한번 해보십시오. 스냅을요? 네. 이렇게 살포시 잡고, 네. 손가락 사이에 껴서 네. 스냅을 준다? 예. 어머! 헉! 우와! 되게 쉽다. 예, 잘하시네요. 아, 그런데 예. 딸 때 그 느낌이 뭔가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딸그락? 그래서 딸기인가? 와 너무 예쁘다. 제가 땄어요. 와 말 타는 것 같아요. 잘
익은 탐스러운 딸기를 손목 스냅을 이용해 뚝! 지연이 제법 잘한다. 잠시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딸기 드시죠? 아, 안 봐도 제가 흔히 들려본 때 입, 아, 해보세요. 아니에요. 아, 근데 네. 제가 솔직히 먹었어요. 근데 따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아, 근데 먹긴 먹었는데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안 씻고 그냥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거라 전혀 인체에는 무해한 거니까 안심하게 드셔도 됩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맛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요, 이렇게 많이 허리를 굽이고 밑에서 이렇게 어렵게 따셨는데 지금 이렇게 재밌게 꼭 놀이기구 타면서 딸기를 따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재배예요? 예, 이게 고설 수경 재배라는 건데 네. 요즘 현대화 시설로 해가지고 최첨단화해서 노동력도 줄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설 재배 방법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익은 높이고 예, 예. 일손은 줄이고. 예. 야, 어쩐지 너무 재밌어요. 네. 예. 아, 죄송해요. 먼저 먹어서. 예, 열심히 따세요. 열심히. 걸렸어요. 잘 익은 놈을 따야 돼. 하나둘 따다 보니 어느새 한가득. 이제 제가 다 땄습니다. 저 잘 땄죠? 아니요. 왜요? 전혀 하신대요. 왜요? 지원 씨는 얼굴은 굉장히 예쁘신데 네. 이 딸기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거 기영과라는 건데 이 못생긴 과일을 따가지고 이거 어떻게 상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이거 서울로 보내가지고 네. 성형 수술 한번 시켜가 보는 걸로 할까요? 그래, 제가 병원은 잘 알고 있어요. 서울로 가자. 아, 정말 재밌으시네요. 그런데 예, 예. 뭐 못생겼거나 어쩌거나 너무 먹음직스럽고 예쁜 딸기인데 예, 예. 이 딸기 작황은 좀 어떠세요? 아, 원래 작황은 참 좋습니다. 아. 그 전년 대비 한 10% 정도는 그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보기에도 예쁜 딸기가요. 몸에는 어디가 좋을까요? 이 딸기로 그 어떻게 뭐 설명을 하자면은 네. 딸기는 특히 그 비타민 함량이 많아서 여성들에게는 뭐 피부 미용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뭐 여러모로 뭐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야. 여튼 꾸준히 드시면은 굉장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맞아요. 이 하루에 딸기 다섯 개만 먹어도 비타민 섭취를 다 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저도 이 영양분, 이 비타민 섭취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꾸준하게 드십시오. 예.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가서 좀 먹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원이가 딴 상큼한 딸기. 이런 뒤에 먹는 꿀맛보다 더 달콤한 맛에 푹 빠진다. 제가 딴 못생긴 딸기. 탐스럽고 맛있는 고령 딸기 최고야! 자, 이번에 찾은 곳은 각종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한 동물원. 동물들을 보다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아이들이나 가족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일단은 조금 제 눈을 의심했어요. 네. 들어온 입구에서부터 우리 백구가 저를 반겨줬어요. 네. 그런데 와보니까 동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여기 안에는 100여 종이 넘는 동물들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100여 종이나 넘어요? 네. 아니, 이 동물원을 그런데 이곳에
건립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동물들을 보존 증식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또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박물관 형태로 동물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동물원 탐방에 나서볼까? 먼저 찾은 곳은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앵무새관. 어머, 말 되게 잘 들어요. 올라가. 저도 돼요? 네. 와, 대박. 안녕. 네. 앵무새가 머리에도 올라가요. 어머, 느낌 어땠어요? 어머, 제가요. 아이가 된 것 같아요. 픽사 공주가 된 느낌이죠. 막 동화 속에 빠져있는 거. 어머! 와, 진짜 동심으로 네. 돌아본 것 같고요. 기분이 되게 묘해요. 무섭지가 않아요, 전혀.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저 색깔 너무 예쁘다. 아, 이 친구요? 네. 귀여워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이 새를 보면 이 새는 팔에 힘 옳지. 어머. 자, 이 새는 다른 새들에 비해서 네. 약간 색깔이 약간 무채색에 가깝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 새는 어디에, 어느 나라에서 온 친구일까요? 이 새는요, 일단 색상이, 일단 조금 더운 지방에서 왔을 것 같은데. 네. 오! 왔어요? 네. 이 새의 특징을 말하면 다른 새들은 되게 형형색색 밝은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네네. 얘는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왔다고요? 와,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새가 사네요. 아프리카는 약간 흙이 많고 네. 무채색 계열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얘도 이렇게 회색 빛을 띠고 어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꼬리 부분이요. 꼭 물감을 이렇게 칠해놓은 것처럼 포인트가 있네. 꼬리가 포인트인 앵무새를 뒤로 하고 온몸의 무늬가 포인트인 뱀을 만나봤다. 이 파충류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인 특별한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이곳에 오니까요. 진짜 새도 있고 뭐 원숭이, 거북이, 뱀. 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되게 신기한 도마뱀이거든요. 신기한 도마뱀? 네. 해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여기 문을 열고요. 여기 보시면 네. 하나, 둘, 뿅. 엄청 귀엽게 생겼죠? 어머. 꺼내볼게요. 어머. 장난감 아니에요? 장난감처럼 생겼지만 얘도 살아있어요. 어머, 어떡해? 자, 초롱초롱 예쁜 눈, 그리고 아기 발처럼 발가락도 다섯 개. 어머.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렇게 머리와 꼬리에 우리가 좋아하는 호피 무늬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이름도 레오파드 개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호피 무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얘도 패션 센스가 장난이 아니죠? 네, 만지면은 느낌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네. 한번 볼게요. 네. 꼬리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어머. 되게 부드럽다. 맞죠? 극세사 입을 갖죠? 네. 그리고 등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고무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우리 고무장갑 같은 느낌이 들죠? 오, 대박. 그리고 손에도?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어머, 어떡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 진짜? 네. 어떡해. 어머. 가만히 계시면 돼요. 발톱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없는 것 같아요. 발톱이 있어요. 진짜? 네, 엄청 귀엽죠. 그래서 얘는 예쁘게 생겨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은 친구예요. 저 갖고 가고 싶어요. 동물원 구석구석.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을 보기 위해 아이 손잡고 온 부모님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와보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우산은 네. 느낌이 조금 엔트리하니까 네. 또 좋고 그리고 직접 동물이랑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좋고 사육사분도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네. 해주셔서 무엇보다 사육사님이 동물을 진짜
너무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예, 아이들은 동물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편하게 동물들을 대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기분 좋으시죠? 네, 많이 좋죠. 네, 자주 오고 싶어요. 생각 외로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애기도 보는 것보다 만지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고 기억에 더 잘 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원이가 찾은 곳은 바로 고령 계실마을. 이곳은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새거지로 아름다운 풍경과 전통의 멋을 자랑하는 체험마을로 유명하다. 마을 입구에서 한가로이 그네를 타고 있는 지원이. 이때 다가오는 수상한 그림자. 재밌다. 아니 이 아가씨는 어디서 와? 너무 동네 와가지고 어른 이런 옷을 입고 와서 그네를 타고 있어요. 아니 잘 오셨어요. 좀 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어떡해. 제가 이 마을에 처음이라서요.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마을은 네. 영남 사림의 종조이신 전필제 김종자직자 선생님의 후손들이 대성을 이루고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아름다운 거리다 해서 가곡으로 불리다가 너무 꽃이 많이 피고 참 좋은 곳이다 해서 개화실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고 그래서 개화실이 이름이 줄어서 개실로 변경이 돼서 지금은 처음 마을로서 전국에서 아주 이름난 그런 개실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 가옥의 멋스러움과 돌담길이 인상적인 개실 마을. 그 중에서도 제일 으뜸인 장소를 찾았다. 되게 커요. 여기가 우리 일손 김씨들 제일 종갓집 큰 집이에요. 여기가 1800년경에 창건한 전필제 종택은 민속자료 제62호에 지정될 만큼 그 역사적 가치를 자랑한다. 진짜 세월이 그대로 느껴져요. 되게 오래됐다라는 걸 느껴져요. 이 집이 약 한 250년 정도 됐어요. 와, 근데 보존이 정말 잘 됐다. 네. 6.25 때 네. 다른 집은 다 탔어도 이 집은 안 탔어요. 진짜 이 계실마을이요. 정말 전통이 있는 그런 마을이네요.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 눈에 몇 가지 지금 도구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게 이 뭐예요? 요거는 굴렁쇠라고. 네. 옛날 88 올림픽 때 그 네. 운동장에서 굴리던 그런 굴렁쇠예요. 네네. 예, 굴렁쇠고 또 여기 있는 것은 대나무로 만든 죽마라는 거예요. 죽마. 죽마요? 예. 전 이게 지금 너무 신기해요. 예, 신기하고 좋죠. 이거를 아주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한번 타고 봐드릴까? 네네. 아니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양쪽이 잡고. 네. 중심을 딱 잡고 네. 이렇게 올라 타면 돼요. 어머 이렇게. 오, 되게 잘 타신다. 이렇게. 이장님 귀여우세요. 자, 이렇게 어머. 돼요. 아,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런데 마음대로 잘 안 될 걸 한번 해봐요. 자, 하나, 둘, 으쌰. 잘한다. 어머, 이거 진짜 어렵다. 아니, 어머, 이게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안 돼요. 중심을 잘 네. 잡아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운동 되겠는데요? 운동도 되고, 초등학생들은 오면은 금방 가르쳐주면 금방 배워요. 나는 그럼 초등학생보다 못하네요. 요렇게 굴리면 돼. 아이쿠, 역시 초등학생보다 못한 지원이. 와, 성공.
그래도요 잡아주시니까 이렇게 잘 건너왔어요. 어, 너무 재밌다. 재밌죠? 네. 아. 그런데 네.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체험이 있어. 어, 뭐요? 여기 따라와 봐. 어, 그럼 더 아주 재밌고 달달한 체험을 시켜줄 테니까. 달달한 체험이래요. 날 따라와. 따라오세요. 와, 달달한 체험? 과연 달달한 체험은 뭘까? 오, 달아요. 뭔가가.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래서 달달한 체험이라고 하셨구나. 달달한 체험이 바로 엿이거든. 우리 마을에서 네. 제일 유명한 엿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나가는데 엿을 많이 써. 이거는 그럴 수 있어. 어머님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내는 엿. 그 정성이 대단하다. 엿 사시오. 엿을 사시오, 엿을 사. 아이고, 잘한다. 사랑의 엿이로구나. 붙이고 땡기고 붙이고 땡기고 얼쑤 얼쑤 영차 영차. 아, 우리 어머니. 예. 근데 이거 이렇게 엿 땡기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적게 47년째 납니다. 요 언제 요 시집 오고는 했으니까. 아니, 시집 오셨고 예, 47년 동안 이거 땡기셨다고요? 어, 해마다 그때 붙이고 땡기고 이거를. 예. 야. 그때는 네. 이래 많이 안 했지. 저 명절 설지센 때는 육아 이것은 꼭 합니다. 아. 그런 때는 그때서부터 많이는 못 해도 저사시기 때문에 고농을 하지. 아, 근데 이거 지켜보니까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는 거 맞아요. 아, 여체험하러 많이들 오시죠? 예. 아, 다 잘해요? 예, 잘합니다. 아들도 시기 남았고. 어렵게 잘해. 보이는데? 어르부도 고마 응. 잘합니다. 나도 될까? 됩니다. 이샤 이샤 이샤. 아이고, 잘한다. 땡기고 힘드지. 이샤 땡겨. 미저를 감겨주더라고요. 머리도 이만큼 줄던데요. 무시래. 그 한 번 치료만 무섭다. 아들 놀아서 해. 아들 놀라고요? 아니, 저는 일단 시집부터 가야 돼요. 그래도 일단은 아들 놀라고 주신 거니까 먹겠습니다. 되게 되게 많이 달지도 않으면서요. 되게 자연스럽게 달콤해요. 맛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첫 번째 걸 쳐주시면서 왜 아들을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엿끝이 뭉뚱하니까 아들처럼 생겼다고 아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이는 빨리 결혼을 해야 아들 놓지. 그런데 일단 엿을 먹었으니까 네. 아들 놓는 건 틀림없어요. 그럼 제가 지금 뭉뚱한 거 먹은 거죠? 네, 그래요. 아, 진짜 그런 거예요? 네, 시집만 가면 아들 놓게 돼 있어. 아,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남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이거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와. 아. 귀엽대. 먹어? 우리 형인데? 아. 맛있어. 볼거리도 많고, 체험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은 계실마을로 놀러오세요. 대가야의 도읍지였던 고령을 쭉 둘러봤습니다. 역시 이 곳곳마다요 이 흔적들과 숨결이 그대로 배어 있었는데요. 정말 이 고령이란 도시는요 역사와 전통의 도시다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을 맞았는데요. 이곳 고령으로 역사 비행을 한번 선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 당장요 고령으로 놀러 오세요. 따사로운 봄, 향기로운 계절, 자연과 사람이 그리워지는 요즘. 옛 역사를 만나고 고대 국가 대가야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 고령으로 역사 비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